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거푸 연기되면서 남은 급식 예산으로 학생 가정을 지원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8일부터 총 2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 가정에 택배 배송하고 있는데요. 천안 흥타령 쌀 3kg를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 지역에 나오는 아우네 잡고 그리고 마늘, 무농약 양파, 그리고 친환경 피망, 그리고 무농약으로 만든 저희 방울 토마토, 웰빙, 애호박으로 정성스럽게 구성을 했습니다. 천안시 가정이 8만 2천 가구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저희들이 배송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할 염려는 거의 없고요. 혹시나 상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급식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식자재 농가와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학생 가정으로 이렇게 가고 하니까 많은 물량이 소비가 되거든요. 농가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죠.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 급식비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급식에 공급되지 못했던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 동참을 돕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추진해왔는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도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735개 교 24만여 명 가정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가공품 등 3만 원 상당의 상품으로 구성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에서 식재료 부담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학교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요. 그 꾸러미를 받고 보니 친환경 흥타령 쌀 등 다양하게 우수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 받은 것 같아 좋습니다. 충남도의 15개 시군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공급위원회를 열고 꾸러미에 들어갈 품목과 배송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해 11월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방법도 가정 또는 학교로 배송해 직접 수령하거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쿠폰과 바우처를 발행하는 등 해당 시군과 학교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농산물의 생산 품목과 유통 상황, 도시형과 농촌형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공급 방법과 품목 구성 일체를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완료해서 학생 가정과 농가 모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꾸러미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가정과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당 최대 55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충남으로 이전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설비 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를 지원하고 토지 매입가의 40%, 고용 보조금 5%, 본사 이전 인센티브 5%와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앞으로 해외 진출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여객자동차 운송회사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등 총 434개 중소업체로 업체당 지원 규모는 3억 원,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도내 15개 시군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하고 지정 필요성과 발전 전략 등이 담긴 충남 혁신도시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대기나 해양 오염과 관련된 환경 기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의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다음 달 균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넓은 해변. 이곳은 말리포니아라고 불리는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스팟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곳은 해변들 중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야바다의 공주. 3km나 되는 고운 모래 백사장. 서해안 3대 해안으로 꼽히는 말리포 해수욕장.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자 말리포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역시 태안하면 말리포 해수욕장이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무슨 소리지? 저기요, 지금 이 시국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아니, 해변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마스크 써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아무리 바다가 좋아도 여러분, 올해는 이런 풍경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야외 해수욕장에도 생활 안전수칙이 필요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해수욕장 안전개장. 피서객을 물놀이 사고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라.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서처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꼭 마스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물 밖에 나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해수욕장은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물 밖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죠? 생활 속 거리두기 2m는 저희가 항상 해왔듯이 지켜주셔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 타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백사장 차양시설 설치도 2m 간격 설치 잊지 마세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각 입구마다 손세정대나 소독제가 항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꼭 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해서 매일매일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송으로도 수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나 방문 기록 남기기 등에 잘 협조해 주실 거죠? 짠물 같은 걸 마시게 되면 콧물이나 침을 많이 뱉으시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나 코풀기는 절대 안 돼요. 이 외에도 많은 수칙이 있는데 각 해수욕장마다 그 수칙을 공지해 놓으니까 그 수칙 잘 숙지하시고 안전한 해수욕장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수욕장 안전 이용 수칙으로는 밀집 장소, 공중 화장실 등에 오래 머물지 않기, 샤워 시설 미운영 받아들이기, 웬만하면 사람이 없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하기, 또 단체 방문 자제와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던 아웃바운드 여행객이 국내에 머물게 되면서 충남 서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년에 때 아닌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들도 긴장돼 있고 피서객 여러분들도 말리포를 찾아오실 때 꼭 물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 꼭 해주시고 우리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변가에도 안전수칙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모두 즐거운 여름 시작해요.